자전거를 타고 가던 50대 남성이 심정지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또 망망대해에서 조업하던 60대 기관장이 뇌경색으로 쓰러지기도 했는데요. 주말 사건 사고 배유미 기자가 종합합니다. 도로에 모인 사람들이 구급차를 보고 손을 흔듭니다. 한 시민은 바닥에 쓰러진 사람에게 응급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50대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 쓰러진 건 어제 오후 5시 반쯤. 당시 관내 구급차가 모두 출동 중이라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화재 진압 대원들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CPR 아니면 바로 이송하고 CPR이면 현장에서 CPR하고. 시민들의 도움과 소방대원들의 발빠른 처치로 남성은 의식을 되찾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해경이 배 위에서 환자를 들 것에 고정하고 있습니다. 구조 헬기로 이송하기 위해서입니다. 쓰러진 남성은 139톤급 어선의 60대 기관장입니다. 선장님이 저 신고를 먼저 하신 겁니다. 도중에 쓰러졌다는 거. 의식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막 그렇게 돼갖고 그래서 헬기를 날라가서 이제 응급처치하고 돼갖고 이제. 이 남성은 오늘 오전 6시 55분쯤 충남 태안군 경렬비열도 서쪽 약 74km 해상에서 뇌경색으로 하반신 마비 증상을 보이며 쓰러졌습니다.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